그만 볼게요. 별로 안 예쁩니다. 이거 만든 새끼 누구야? 남자들의 마음을 모르는구만 이거. 카르 페이비. 안녕하세요, 핏더워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가을 쇼핑 데뷔해가지고 국내 편지샵 1위 매출을 올리고 있는 무신사에서 어떤 제품을 팔고 있나 한번 볼 거야. 이거 무신사 광고 아니다. 한번 솔직하게 무신사 메인 배너에 올라와 있는 브랜드들 한번 쓱 볼게. 이 새끼는 한번 보자고. 처음에 이제 롤링 배너에 카파가 있네. 얘네 이런 배너를 광고 구자로 활용하지 않는다. 돈 받고 하지 않고 인지도가 있거나 잘 될 것 같은 브랜드들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불특정하게 한번 볼게. 카파부터 볼게. 뉴트로 감성을 즐겨보고 싶어? 한번 즐겨 보자 새끼야. 얘네가 옛날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좀 박혔었는데 고샤로브 친스키랑 콜라보 한 다음에 재미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콜라보를 많이 하고 있지. 올 가을 뉴트로를 입어야 할 때 한번 보자. 이런 스타일로 갔다. 사실 이런 자켓들은 스트릿을 완전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강추야. 예쁘지만 나는 좀 별로다. 난 못 입겠어. 나는 적당히 스트릿한 느낌을 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스트릿으로 가는 건 살짝 좀 나랑 좀 안 맞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도 괜찮지. 근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뉴발란스나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무드로 끌고 가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카파는 콜라보 제품이면 좀 욕심낼만 해도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 다음에 키르시. 이게 원래 비바 스튜디오에서 전개하는 브랜드였는데 이제 매각을 했어.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매점 교보문고 가가지고 일본 잡지에서 또 얘네들이 나와 있는 걸 봤거든. 이 체리 로고는 굉장히 예쁜데 가격이랑 이제 타겟층이 10대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은 입기가 좀 그렇지. 좀 여성이고 그래서 많이 좀 아쉬운 브랜드. 왜냐면 이 체리가 진짜 예쁘긴 하거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 이렇게 심볼로 플레이하는 매력적인 브랜드가 많지가 않은데 그 브랜드 중에 하나야. 이제 얘네가 브랜딩을 이렇게 여성으로 잡지 않고 가격대도 확 올리고 하이엔드 컨템포러리로 갔으면은 나는 샀을 것 같아. 막 귀여워. 남자들이 입을 수 없는 게 사실 좀 많이 아쉽죠. 그 다음에 리복. 로맨틱 크라운의 매력에 빠져봐. 멋이라는 게 흘러넘친다. 리복이랑 로맨틱 크라운이랑 또 콜라보를 했구나. 그만 볼게요. 별로 안 예쁩니다. 그 다음 마우이 앤 선즈. 이게 하와이가 연상되는 이름의 마우이 앤 선즈 브랜드. 옛날에 과거에 서태지가 입어가지고 한창 또 그때 사람들 옛날 사람들 꼰대. 나까지는 아니야. 내 전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해.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라이센스 따와가지고 전개를 하고 있는데 콜라보를 좀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 요새 레드님이랑도 이렇게 콜라보를 했지. 이 제품 좀 괜찮더라고. 콜라보를 잘한 것 같아. 또 스타일리시한 아이콘 레디를 가져와 주니까 괜찮다고. 근데 요런 니트는 너무 10대를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좀 별로 안 예쁘다. 나 근데 이거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야. 이거 막 내 생각을 너희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쓱 보면서 형이 동생이랑 같이 쇼핑하는 느낌. 아이 쇼핑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정답은 아니라 뭐 그 얘기야. 근데 간지는 진짜 확실히 난다. 이런 게 아까 이제 카파보다는 난 요런 느낌이 더 낫다 이거지. 심볼로 했잖아. 이제 카파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심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 스트릿으로 갈 거면 요거는 이제 파인애플 심볼로 들어갔지. 이거 보니까 레디님 여기 안에 문신 있는 거랑 똑같더라고. 하와이안 느낌이 좀 나요. 요런 거 요런 스타일. 요새 이제 스트릿하게 있는 사람들이 입으면 괜찮은 스타일이잖아. 사실 이거 광고 들어왔었는데 광고를 내가 이번 달에 좀 많이 받았잖아. 그래가지고 안 했어. 다음은 콜라보레이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건 반칙이지. 예일 아트모스. 귀엽네 이거. 이거 뭔가 귀엽다. 다음은 한율 논논. 이거 뭐야. 콜라보를 다 그냥 갖다 모아놓은 거구나. 비욘드 클로젯 신비 아파트. 비욘드 클로젯 이거 방향 이렇네. 이거 이상한데. 다음은 로맨틱 크라운 초파추스. 요거 초파추스는 좀 귀엽네. 아마 됐고요. 러브 이즈 트루. 찰떡 소화해내는 스테프 코디. 그 다음에 이터. 이거는 뭐 득보 브랜드지. 야, 이 모델은 참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요즘에 이런 스마일 일러스트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 여러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그래픽이거든. 근데 여기는 좀 이제 입을 다물고 있네. 미니멀 유니섹스 브랜드네. 요런 니트 이렇게 시보리 길게 가져간 거 요런 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이제 검정색 슬랙스를 입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포인트로 가디건 딱 입어주는 티셔츠에 가디건 그런 느낌으로 입어야지. 약간 키치한 감성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살 것 같다. 옷이 예쁜 것도 있고 안 예쁜 것도 있다 여기는.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이제 신발이랑 이 넥라인 시보리 컬러 매치 해줘가지고 입으면 예쁘단 말이야. 오케이. 무신사 추석 대축제 10월 4일까지 이렇게 하네. 일석이조룩 삼촌룩. 뭔 삼촌룩이야 씨. 이거 만든 새끼 누구야. 누가 삼촌룩으로 코디하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오빠룩 요런 걸로 가야지. 남자들의 마음을 모르는구만 이거. 오빠이고 싶어, 형이고 싶고 삼촌 안 할래. 야, 반스 39,900원 괜찮은 것 같아. 커버나 요즘에는 브랜드들에서 또 이제 이런 필기체 같은 디자인으로 많이 나와.
커버나 좋아하는 사람들만 입으면 괜찮은 룩. LMC 백팩. 아 너무 이제 이건 클로너가 돼가지고 뭐 그래도 스트릿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아. 앤더슨 배. 어 이건 좀 재고를 이렇게 파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닥터 마틴 스티치 이렇게 노란색 아닌 이런 깔끔한 걸로 들어간 거. 닥터 마틴의 또 시그니처 아웃솔로 가져가면서 누가 봐도 닥터 마틴 느낌이 나는 그런 신발이네. 닥터 마틴은 사면은 발이 처음에 아파. 왜냐면 가죽이 하드해가지고 발이 아픈데 그게 적응이 되면 굉장히 내구성이 강해.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이야. 착용감도 점점 더 편해지고. 어, 근데 요걸로 메인을 띄워놓은 거면은 아우 난 클릭 안 할래. 그다음 무신사 스탠다드. 카키색으로 요거 살 바에는 그냥 피시테일로 가겠다. 롱한 기장으로. 더 많은 상품 보러 가게 한번 봅시다. 무신사 추천 추석 선물. 할인을 그렇게 막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선물 줄 거면 제대로 줘 새끼야. 죄송합니다. 무신사 사랑해요. 그래도 유니폼 브릿지 요정도 할인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메카지 스타일로 만든새가 또 괜찮잖아. 엘무드 니트도 뭐 인기가 좋다고는 하지. 근데 요거 왜 이렇게 싸게 파냐. 이거는 진짜 선물이다. 파르티멘토 처비 맨투맨. 요거는 쉐입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 사진을 잘 찍었네. 소매 기장 길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디다스에서 뭐 이런 군용 같은 아이템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지마. 스테디하게 입을 수 있는 거 할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노려봐야 돼. 막 얼토당토한 거 사면 안 된다 너희들. 칸골도 한번 한번 볼까? 푸들처럼 뽀송뽀송 귀여움이 한도 초과. 칸골 귀여워. 진짜 귀엽다. 플리스 가방들 악세사리들 이렇게 만들었구나. 10대 20대 초중반들한테 인기 꽤나 있겠는데. 근데 요게 나같이 이제 30대 정도 되잖아. 그럼 칸골 로고가 살짝 지워진 느낌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단 말이야. 요런 악세사리를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브랜드들은 어쩔 수 없어. 로고 플레이를 해줘야 돼. 꼰대들도 살짝 있고 브랜드에. 그리고 솔직히 칸골이 마니아층도 좀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나쁘지 않지. 근데 뭐 나같은 사람들은 좀 이제 못사. 다음은 그라미치. 얘네들 연령대별로 관심 있어 할 만한 브랜드들을 싹싹싹 넣어줬지. 그라미치는 좀 이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예. 그라미치가 또 벙거지가 괜찮아. 벙거지가 예쁘고. 그다음 바지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래 요런 핏의 바지 괜찮지. 맨투맨은 사실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 요 바지 나도 있지. 괜찮아 예쁩니다. 그라미치에서 가장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루즈 테이퍼드 팬츠. 그래 요거 예뻐. 근데 이제 크롭이 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컨버스 하이 올려서 신거나 그렇게 매치를 해야 돼. 패딩은 솔직히 그라미치에서 안 살 것 같고 비니는 뭐 괜찮다. 야 모자랑 바지는 정말 괜찮은 것 같고 다른 것들은 좀 아 근데 모델 매력적이다. 이런 모자들은 좀 이제 대구박이 작아야 쓰지. 근데 막 이제 모델 보면은 귀를 덮었어. 나는 귀에 닿지도 않을걸 저거. 여기 뭐 어떻게 줄여 새끼야. 밀레 99주년 FW 컬렉션 무신사 한정 발매 with 이주영. 밀레 클래식이 좀 이제 아웃도어 쪽에서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끌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받쳐주는 브랜드다 보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데상트랑 비바 스튜디오 댓글 이벤트. 그냥 이거 댓글 이벤트 하는 거네. 솔직히 요거 맨투맨은 그냥 개 야멧대야. 이건 좀 별로고. 그리고 모자도 솔직히 좀 야멧대예요. 네. 데상트가 또 이제 아웃도어 쪽에서는 알아주는 브랜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는 이런 기술력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무신사에 있는 도메스틱 브랜드만 해도 아웃도어의 기술력을 가져가면서 전개하는 브랜드들은 없잖아. 그래서 이런 패딩 같은 것들은 확실히 아웃도어 제품들이 뛰어나지 기능성은. 그래서 콜라보를 했네. 아, 제품도 한번 볼게. 요런 패딩 같은 거는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여기서 살만한 것들은 내가 봤을 때 내 돈 주고 내가 사겠다 하는 것들은 패딩 레트로 다운 굉장히 괜찮고 딱 봐도 괜찮아. 그냥 살만한 거. 요런 것들은 이제 좀 나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많이 살 것 같아. 이게 많이 팔렸네. 161개가쯤 돼 있네 이미. 그리고 이거 데상트 라이더 자켓은 이거는 그냥 비바 스튜디오 자체로 만들면 되는데 무엇하러 콜라보해서 만들었지? 약간 좀 이제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 어 요거는 이제 아 약간 퀄리티가 디아프바이 정도로 올린 것 같네. 이 정도 가격 주고 살 거면 좀 더 묵직하게 들어간 갑옷 같은 느낌의 디아프바인으로 가지 나는. 그리고 내가 딱히 쇼핑할 만한 아이템 없는 것 같아. 요거 괜찮다. 레트로 다운 도프 제이슨. 국내 가죽 브랜드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브랜드지. 마니아층도 상당히 두텁고 이 모델은 어디서든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느낌이 있어. 한국인 같으면서도 약간 혼혈인 요즘 가죽 제품들. 아 이게 확실히 크롭한 디자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여자들께 예쁘긴 하다. 실루엣상 여자 옷들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아우터도 이런 거 보면 여자들은 확실하게 숏으로 가져간단 말이야 실루엣을. 아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런 거 봐봐. 이런 거는 아 남자들 이거 길게 블레이저로 나오면 별론데 여자들 입으면 그나마 괜찮다. 라이드도 확실하게 숏한 기장으로 갔어. 얘네가 뭐 전체적으로 남자들 것도 크롭한 기장으로 출시를 하니까. 근데 뭐 가죽 자켓 종류가 많지가 않네. 그냥 무톤 자켓이랑 여자 가죽 자켓 이 정도? 아직 제품이 다 안 나온 건가? 는 웨이크 고객이 넘기는 게 있구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고 너희랑 이렇게 랜선으로 아이쇼핑 하니까 재밌다. 어떤 새끼가 자꾸 이제 형 컨텐츠 없어가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근데 샤르 페이피 샤르 페이피 샤르 페이피 컨텐츠 할 거 많어 새끼야. 영상 올릴 거 쌓아두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명절 너희들 잘 지내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피터사이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끼우